네, 안녕하세요. 조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 GUI 프로그램 TK인터에서 앞에서 다뤘던 곳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 좀 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K인터를 사용하는데 이 grid라고 하는 기체 함수하고 그 다음에 configuration이라는 함수가 가끔씩 이제 소스 코드에 사용을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제는 앞에서 배웠던 그런 라벨과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버튼 이런 것들만 사용을 해서 간단하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틀은 이런 식으로 제가 바꾼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TK인터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가져올 거고 임포트를 할 것이고요.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객체를 생성할 때는 그런 TK 객체 윈도우즈 객체를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굳이 저희가 TK인터라고 하는 거나 아니면 선언했던 그런 이름들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라벨하고 이제 버튼을 두 개를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벨은 그 다음에 라벨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이제부터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윈도우즈에다가 저희가 라벨 확인 이렇게 붙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선언했던 그 라벨을 우리가 그리드라고 하는 함수로 이제 배치를 할 겁니다. 그리드라는 함수로인데 앞에서는 저희가 이제 픽셀 기준으로 어디에서 뭐 500에 500의 위치에 우리가 라벨을 붙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언을 했잖아요. 근데 이 그리드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알아서 자동으로 자기가 이제 행과 열을 나눠 가지고 붙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설명을 코드를 하고 난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컬럼은 0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우를 0으로 우선은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을 저희가 하나 추가를 할 거예요. 미리요. 자, 그래서 버튼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버튼, 그 다음에 윈도우즈, 그 다음에 텍스트는 버튼. 이렇게 뭐 클릭하세요. 이렇게 인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세요 하고, 그 다음에, 버튼, 뷰, 버튼, 그리드는 어떻게 하냐면 이번엔 컬럼이 2라고 로우는 0으로 이렇게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좀 소스 코드가 다르죠? 저희가. 그런데 이것을 한번 동작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F4키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동작이 됩니다. 지금 현재 크기가 조금 이렇게 작기 때문에 저희가 좀잘안 보이는데요. 잘안 보이는데 아무튼 이렇게 저희가 두 개의 라벨과 버튼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선언한 적이 없죠. 어디 위치인가를 선언을 한 적이 없는데 딱요 그리드라고 하는 함수로 저희가 컬럼하고 로우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자, 요거 한번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컬럼을 0하고 1로 설정할 때는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고 있고요. 자, 요것을 한번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렇게 배치가 두 개가 됐는데, 여기 있던 요 버튼을 이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내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설정하냐면은, 0과, 그 다음에, 여기다 1이라고 이렇게 한번 선언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F4키를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아래로 이렇게 두 개가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버튼이나 이런 것들의 경우의 수가 이제 4개로 되잖아요. 4가지의 경우의 수로 여러분들이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4칸으로요. 이렇게 저희가 자동으로 나눠 가지고 배치를 할때 이제 컬럼과 로우라고 하는 것으로 저희가 배치를 합니다. 이것들을 사용하는 그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요. 저희가 어떠한 그런 윈도우즈 창이 있는데 이따가 위치로 하면은 그 위치들이 겹칠 수가 있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그 윈도우즈 창 크기에 따라서 아니면 해상도에 따라서 또 다르게 좀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요것을 이제 원하는 대로 나누어 가지고 나는 한요뭐 6개 공간으로 나누겠다. 그래서 일단 이름, 뭐 전화번호, 그다음에 뭐 주소, 그다음에 여기는 텍스트 형식으로 이렇게 난 배치를 똑같이 하고 싶다. 똑같은 그런 형태로 어떤 창의 크기가 변하더라도 똑같은 위치로 하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이렇게 그리드라는 함수로 컬럼과 로우로 여러분들이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만약 그러면은 나는 뭐한 2, 3으로 하면은 띄워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2, 1로 이렇게 바꾼다고 합시오. 그랬을 때 F4키를 누르시면은 똑같아요. 맞죠? 여기는 2로 바뀌고요. 이렇게 설명하면 이게 안 되겠군요. 한 3으로 3, 4로 한다면은 뭔가 이렇게 갑자기 창이 이렇게 넘어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똑같이 보여요. 물론 이게 창을 높였을 때도 똑같이 보입니다. 이게 이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뭔가 공간들이 벌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건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치를 할 때 요 그리드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한다 라고 꼭 기억을 해 두시고 다음부터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configuration이라는 함수, 제가 설정을 바꿀 때 그거를 사용한다 라고 중간에 좀 설명을 드렸는데 좀 더 좋은 그 많은 사례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클릭하세요 라고 하고 난 뒤에 여기다가 커맨드에다가 여기가 커맨드에다가 클릭이라는 함수 btn 클릭이라고 함수를 저희가 생성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함수를 위쪽에다가 선언을 해도 되고 이 가운데다가 선언을 해도 되는데 항상 함수는 위쪽에다가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btn 그 다음에 클릭이라고 하는 함수를 여기다가 설정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클릭을 했을 때 이게 변해야겠죠. 예, 변했을 때 버튼이라고 하는 저희가 버튼 객체가 configure 함수를 통해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는 클릭을 했습니다 라고 해서 바꾸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라벨도 바꾸시게 될 것인데 라벨이라고 선언한 것에다가 configure라는 함수로 동일하게 바꾸시면 됩니다. 이게 요거는 이렇게 configure라는 함수를 사용하면은 뭔가 설정을 바꾸겠다. 근데 그 configure라는 함수 안에는 여러 가지 파라미터 속성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포그라운드를 0&A 포그라운드 값을 저희가 블루로 아니면 뭐 레드 이런 색깔로 난 바꾸겠다 라고 하면은 이런 속성 값들이 다 문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벨이라는 값의 컨피규어를 내가 텍스트도 바꿔야겠죠. 텍스트로 바꿀 때는 이제 블루 그 다음에 뭐 라벨 블루 라벨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바꾸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한번 이곳에서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4키를 눌러서 실행을 하고 클릭하세요 했을 때는 블루 라벨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픽셀로 위치를 정하는 것도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각각의 텍스트에 관련 객체들을 직접 건드려서 수정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그리드라고 하는 함수하고 컨피규레이션 함수 이런 식으로 좀 더 이렇게 공통적으로 여러분들 속성을 바꿀 수 있거나 위치 설정을 할 수 있는 방법들로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방식을 좀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까지 저희가 그리드하고 컨피규어라고 하는 함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